시면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가사로 쓰신 건가요? 네. 한 여자를 놓고 다투는 거였죠. 그런 경우를 주변에 많이 봤어요. 그런 거 없어요, 슈퍼주니어는? 저희는 먼저 찍으면 띠 하면 끝이거든요. 약간 만약에 은영이라는 사람 TV를 보는데 예뻐요. 예쁜데 은영이가 먼저 형 괜찮다. 진짜 좋아. 그럼 바로 형수님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저요? 여사예요. 최근에 누구 찍었어요? 최근에. 네? 최근에. 네? 최근에. 최근에 누구 찍었어? 네? 걸렸다. 걸렸다. 최근에 누구야? 아, 최근에 TV를 못 봐가지고. 아. 네. 뭐 제가 대신 얘기해 줄까? 아니요. 나한테 자기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. 네. 성만 얘기해, 성만. 네? 성만. 아, 진짜 하는 거야? 아, 왜요? 왜요? 가짜가 하겠어요? 왜 해요, 여기는. 내가 왜 그래요? 네. 선배님 말씀 다 들었어요. 듣고 싶어요. 역시 긴장하면 다리 이렇게. 네. 아니. 아니, 이상형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요. 저... 상상만 해도 좋아요? 저는 춤 잘 추시는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춤 잘 추시죠. 걸그룹이에요? 네. 현아 씨. 아, 진짜요? 아, 잘하신다. 아, 알겠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 현아 씨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아, 네. 요즘 춤 좀 춘다. 춤 좀 잘 추는데. 네, 네. 노래하는 이런 후배 있나요? 최근에는 현아? 아, 호민이세. 아, 현아 씨요? 현아 씨를. 솔로곡 했었잖아요. 예, 체인지라는 곡 했었죠. 네, 그 노래 할 때 그 노래 그 춤을 아주 맛깔스럽게 춰서 상당히 눈에 띄었었어요. 사실 현아 네. 무서운 친구죠. 왜냐하면 그 나이에. 그 노래에서 그 동작에 그 얼굴 표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 아주 연습을 많이 했던 아니면 아주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데, 저 친구는 상당히 좀. 잘 춘다. 무섭더라고요. 춤 잘 춘 사람들끼리는 지나가다 봐도 저 장난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. 아따 느끼죠. 느낌이죠. 옷을 짧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춤출 때 보면 섹시함이 나타나. 예. 그리고 얼굴은 흑역계야. 표정이. 표정이. 필이. 필을 그만큼 잘 사용하는 거죠. 조그만 걸 해.